네, 안녕하세요. 비디오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 화면에 여러 영상을 한 번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 하나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에 배치시킵니다. 자,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놓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오버레이라고 합니다. 스마트폰 어플에서는 이 오버레이 기능이 따로 존재해서 영상 안에 영상을 집어넣거나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놓을 수 있었는데, 이 PC 버전에서는 이 트랙이라는 게 개념이 생깁니다. 그래서 PC 버전에서는 영상 위에 영상을 올려놓으면은 요게 바로 그냥 오버레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영상이 우선적으로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 개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한 화면에 4개의 영상을 한 번에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위치나 크기를 조절해 주셔야 됩니다. 이때 옆에 동영상 기본의 확대와 위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때 이 확대를 조금 조절해 주시면은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거는 늘릴 수가 있고 이렇게. 100이 기본값입니다. 이때 균일한 크기 조정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를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은 너비랑 높이를 따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다시 체크를 해제시켜 주시면은 균일하게 너비와 높이를 따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여기는 영상을 선택하시면은 이렇게 모니터에 4개의 점이 꼭지점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를 마우스로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위치를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조정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 내가 3번이랑 4번에 있는 영상의 위치랑 크기를 좀 조절했는데 좀 크기가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는 크기를 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 4번 트랙에는 영상 선택하신 다음에 이 확대, 여기 확대 부분의 숫자 값을 50으로 조정해 줍니다. 그러고 나서 위치를 딱 어떤 사각형에 한 면에 딱 맞을 수 있게 위치랑 크기를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3번 트랙의 영상도 55니까 50으로 조정해 주시고 그리고 마우스로 이동시켜서 이렇게 뭐 네모 사각형에 어떤 면에 맞게 딱 조정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트랙의 영상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크기를 50으로 해주시고 마우스로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1번 트랙 영상 조정해 줘서 50, 그다음에 이렇게. 자, 그러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한 화면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4개가 다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영상이 이게 시간차를 두고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봄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가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 영상이 나오고. 요럴 땐 어떻게 하느냐? 요 때는 조금 끝에 길이를 한번 조정해 줍니다. 맞춰줄게요. 그리고 나서 봄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이니까, 봄을 맨 처음 0, 시간대 0으로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의 길이를 줄여줍니다. 이렇게. 자, 1초 단위로 보일 거예요. 1초 단위로 보이게 할 거니까는 1초 정도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고, 여름의 길이를 여기 1초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또 1초 정도 조정해 주셔서, 가을 영상을 이렇게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또 1초 정도 조정해서, 겨울 영상에 보이게 합니다. 이렇게 길이를 조정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계단 형태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1, 2, 3, 4 트랙에 이렇게 보여준 순서를 이렇게 계단 형태로 만들어주시면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으로 조정해 주시면은 한 화면에 여러 화면을 보여주게 되고 그러면서 시간차를 2개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주면은 영상이 따로따로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할 거는 이렇게 확대, 크기를 50으로 해주시면 크기가 딱 맞게 되는 것입니다. 뭐꼭 50이 아니어도 이건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여러 영상을 한꺼번에 한 번에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위치나 크기를 조정해 주면 된다 이런 이거고, 그리고 이걸 시간차를 두고 보여주고 싶을 때는 이렇게 계단식으로 만들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는 이 가로 비율의 영상이었는데 이 세로 비율의 영상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고 싶은 순서대로 이렇게 영상 트랙을 배치시켜 주신 다음에, 자, 먼저 맨 위에 있는 영상 선택하시고 확대를 50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배치시켜 줍니다. 그리고 3번 트랙 선택하신 다음에 역시 50으로 맞춰주시고 마우스로 조정해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하시고 50으로 해주시고 이렇게 해줍니다. 1번 트랙 선택하시고 역시 50, 위치, 배치. 자, 또 말씀드리면 50이 기본값이 아니에요. 50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크기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뭐 마우스로 이렇게 위치를 좀 조정해 주셔도 돼요. 크기를 조정하셔서 이렇게 마우스로 위치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이건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 너무 꼭 영상에 맞춰서 제가 가르쳐 준 대로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배치를 4개 한 다음에 위치를 화면에 꽉 차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길이를, 보여주는 길이를 좀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것이죠. 자, 1초 단위로, 1초. 또 1초 이동하고 쉬시고. 1초로 이동하셔 주시고 또 이렇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재생을 하시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한 화면에 여러 영상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세로 영상도 이렇게 해주시면 된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 화면에 여러 영상이 시간차를 가지고 나타나면서 동시에 보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